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여긴 어디냐? 비행기 한 번 해봐. 없는데? 김해공항 아닙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랑 함께 LA, 아메리카 LA로 떠납니다. 여자친구랑 8박 10일간에 세계 강국 미국을 한번 여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여기 김해공항이랑 다르다도 하도 그래가지고 이거 앞에서도 지금 짜증 이게 오래 걸린다니까 한번 빨리 들어가가지고 수속을 끝내고 여유롭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김해공항이랑 뭐가 다르다고? 확실히 다르네. 막 뛰어댕긴다 뛰어댕겨. LA로 떠나는 에어프레미아 항공입니다. 인스타샷. 저희는 온라인 체크를 해서 여기 줄에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진짜 한 15분 만에 바로 위탁 수화물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을 안 하면은 저 사람들 뒤에서 기다려야 돼요. 왜 다 온라인 체크를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인천공항 면세 냄새, 김해공항 면세 냄새랑 다르네. 들어오기까지 위탁 수화물까지 한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평일이고 아침이니까 그렇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탑니다. 비행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됩니다. 이거 봐봐요. 영화 봐봐. 와, 웬만한 영화 다 있다.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있는 대형 비행기를 오랜만에 탑니다. 이제 좀 미국 가는 느낌이 납니다. 베트남 가는 느낌 안 나. 언제 내리노? 두 번째 기내식. 오, 오, faster. 어떤데? 내가 생각한. 그저 그래? 아니. 맛 없나? 맛 없진 않았지.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진짜 아프다. 와, 안 아프다. 네, 미국 냄새 나? 와, 진짜 그 미국 향수 냄새 나. 와. 아, 미국은 8시. 우리나라는 12시 7분. 시차가 8시간 나네. 일단은 비행기에서 계속 자다 먹고 자다가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차고 보고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로 호텔로 가서 좀 쉬다가. 4월 2일인데 한국이랑 지금 날이 완전 똑같습니다. 오전 8시 현재 기온 12도. 자유의 도시, 자유의 상징. 진짜 뭐 많이 물어본다. 조심해, 잘해라. 공항에 나와서 우버 탈 수 있는 택시존으로 또 이걸 타고 이동을 해야 되네요. 입국 수속할 때 버벅거렸어요. 아, 입국 수속이 확실히 좀 빡세긴 하네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하는지, 한국에서 직업은 뭔지, 얼마 들고 왔는지, 어디 머무르는지, 돌아가는 비행기 표는 끊어놨는지, 그런 거 사사건건 다 물어보네요. 처음에 살짝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많이 의기소침해졌어 지금. 이 공항에 우버존이 있습니다. 우버존에 와가지고 이 구역을 말해줘야 돼요. 21A에 있으니까 일로 와라. 여긴 전부 우버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21A존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LA 한인타운까지 택시비 6만원? You're going downtown? I know Koreantown. Oh, okay, okay. 그래도 여성 운전자분께서 택시 상태가 깔끔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너무 택시가 더럽던데. Restaurant? 예, restaurant. 런치 레스토랑. Everybody talks about In-N-Out. In-N-Out
burger? Yeah, those are, that's hamburgers. Yangdonggun. What is it? Yangdonggun. Cool. Yangdonggun 닮았나 내가? 우리나라에 한 진짜 한 2만원 3만원 할 것 같은 그냥 딱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게 화장실 있고 막 그렇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닙니다. 이게 1박에 13만원입니다. 와, LA 물가. 우리나라 같으면 13만원이면 저 그래도 호텔은 나잖아. 한국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많이 오는 호텔인 것 같아요. 여기 평균 가격이에요. 한 10만원 초반대 되면은 한 이 정도의 룸 컨디션 되는 방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캐녀닝을 갔다 오는 3일 동안 이 캐리어를 맡겨둬야 되는데 그 캐리어 맡겨두는 짐값도 20달러. 20달러로 보관도 해주고 캐녀닝을 갔다 와서 저희가 또 갔다 오면 저녁 시간에 여기에 하루를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서 총 2박을 잡았습니다. 여기 오전 10시인데 오전 10시인데도 체크인을 해주네요. 그래도 일찍 체크인도 해주시고 되게 좋습니다. 가성비로 올만한 호텔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잤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도착하고 숙소에 짐 풀고 한두 시간만 자려고 했는데 한 네다섯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LA 시티 투어에 멜로즈 거리라는 거리를 나와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먹자. 패스트푸드라도. 핫도그 먹으러 왔습니다. 1946년도부터 했던 핫도그 집이라 그런지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간 엄청 맛집이네요. 완전 진짜 양파집이야. 근데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종이 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소시지가 너무 맛있다. 진짜? 와우. 진짜 충실한 햄버거 핫도그 알잖아. 진짜 이거 핫도그다 이런 느낌 아니야. 엄청 짭조름해. 와 튀긴다. 진짜 맛있겠어. 어땠어? 너무 미국 맛이었어. 아 핑크 핫도그 맛있습니다. 너무 꼬덕꼬덕한 미국 핫도그입니다. 네, 맛있긴 해요. 냄새나. 어머. 아니 멋있는 거 알겠는데 뭐 사서 갈 거야? 용맨으로서 눈이 도네요 또. 나 조도나 하나 사서 갈까? 여기서 대체 뭘 찍는 건데? 이거 보려고 이렇게 걸어온 거가. 어? 어? 이거 보려고? 아, 또 짜증나게 하지 마! 찍어줄게, 빨리 가봐. 근데 이 사진 이쁘게 나온다. LA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는, 샷건 맞는다는 소문이 많아서 일단은 한번 분위기를 볼게요. 또, 코리아타운은 또 안전하니까. 근데 또 아직까지는 좀. 그래. 괜찮아. 카페 갔다가 야, 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거 다 그래. 아 요새 다 그런 거 없다. 여기 분위기 좋아. 따뜻하고. 이 완전 지금 뉴요커야.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유명한 커피숍. 나는 그냥 뉴욕에나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아니면 그냥 얼핏. 이해하고 싶은 거에 사실 상관없다.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하잖아.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1. Okay, for here to go. All right. Here. Small or large? Small. Okay. And iced American. American flag. 갖고 갈게. 이 아메리카노가 3.6달러. 그 다음에 치즈케이크 9달러. 그 다음에 이 지영이 자몽주스 이게 7달러입니다. 이 7달러가. 이렇게 해서 총 21달러. 거의 25,000원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계산을 할 때 팁을 내는 게 있어요. 팁. 팁을 이 가격의 15%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 팁이 15달러입니다. 아니 이게 25달러인데 팁을 15달러로 주는 게 말이 안 돼가지고 가서 점원한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팁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취소 가능하냐 하니까 아 된다. 취소해주고 다시 해줄까요? 하길래 네, 취소하고 다시 결제했어요. 아 봐봐, 일반적으로 결제한 금액의 10에서 20%를 준다 하길래 난 그게 퍼센트인 줄 알고 15를 쳤어. 괜찮아? 내가 웬만하면 그냥 내겠는데 아무래도 팁으로 17,000원은 아닌 것 같아. 아, 비싸? 와 완전 꾸덕꾸덕해. 진짜? 야 8,000원짜리 주스 진짜 쌩이야. 진짜 자몽생이네. 쌩짱. 지나가다가 마트 왔습니다. 근데 물이 기본 하나에 4달러 하네요. 와 우리나라에서 4달러 주면 지영아 2리터짜리 6개 주는데 이게 하나에 7달러 이게 하나에 8달러입니다. 동남아에서 한 잔에 800원짜리 먹다가 8달러짜리 몰라니까 완전 비교해. 난 좀 후덜덜한데. 완전 시원해. 맛있나? 이런 게 에일 맥주야. 에일 맥주. 과일 향 나는 니는 라거 맥주. 완전 라거. 카스 가서. 반갑습니다. 용맨입니다. LA의 이틀 차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 투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7시 40분까지 저희 호텔 앞으로 그 투어 차량이 데리러 온다 했어요. 신혼부부 두 커플,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가족, 한인,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 총 4팀, 8명에서 그랜드 캐니언 투어를 떠납니다. 첫날은 일단은 투어를 안 하고 라스베가스로 향해서 라스베가스 투어를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하루 잤다가 그 다음날 미국의 대자연 자이언트 캐니언을 구경을 가겠습니다. 투어 차량입니다. 투어 차량이 아주 고급지고 좋아요. 포드차 현금 120만원 줬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보다. 좋아. 그래서 금액을 일정 금액을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한다 하지마. 그냥 브이로그 추억용. 추억용이라 그래. 저 용맨인데요. 안돼 부끄러워. 일단 뚜레쥬르에서 아니 커피 맛집이라고 해서 커피 맛집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 맛집이 잘했는데 갑자기 뚜레쥬르 뚜레쥬르네. 자 지금부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앞에 계신 분은 뒤를 돌아보시고 땅끝 없는 얼굴로 예,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 중학생의 어머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차 렌트해가지고 시티 투어도 할 예정이고. 뒤 돌아보셨나요?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길에 인앤아웃 버거집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인데 재료도 신선하고 맛있는 버거라고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요. 버거가 하나에 뭐 5달러, 4달러. 우리나라도 버거가 하나에 막 7,8천원 하는데 여기도 5달러밖에 안 하면 싼 거지 뭐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 더블 버거 맛이 어때? 칼로리 폭탄이야?
이 안에 들어가시면 럭셔리 레스토룸이 있어요. 네바다주에 들어왔습니다. 네바다주는 어디든 들리면 이런 빠찡코 기계가 있다네요. 이 슬롯머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온 만큼 나중에 카지노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번 즐겨볼게요. 확실히 좀 네바다주 오니까 좀 다르다, 그치? 돈 냄새가 좀 나? 아, 많이 됐어. 썰 이야기 다 들었어,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라스베가스의 유래부터 진짜 다 풀어주시는데 나도 듣다가 잤는데요. 아니, 대단하다. 재밌었어. 자, 세븐매직 마운틴입니다. 사실 별건 아닌데 저기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거. 이거 뭐라고? 세븐 매직 세븐? 세븐? 왜 세븐이야? 일곱 개라서. 아,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 궁금하긴 해. 진짜 뭐 없네. 와. 빨리 와, 우리 사진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일곱 개 딱 다 나오네. 일곱 개의 돌입니다.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이뻐, 그치? 응.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크네. 그러게. 그리고 오빠 실제로 본 적? 실제로 보기, 이거, 그러니까 이걸 처음 봤잖아. 뭘 실제로 보니까 예뻐. 어이, 초딩. 어이, 너무. 머리 아프다.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아, 진짜. 두통약 같은 걸 꼭 챙겨오세요. 지금 한국 시간은 새벽 5시 반입니다. 이게 몸이 그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진짜 딱 졸음이 너무 와요. 니는 좀 시차 그런 거 없는 거 같아, 제가. 나는 원래 좀 늦게 잤었어가지고. 아. 이 호텔에 아주 핫한 클럽이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젊음을 만끽하는 그런 곳이고. 보시면 그 놀이기구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네. 예, 지금 놀이기구가 운행 중입니다. 아, 진짜요? 예. 우리나라의 그 무한도전 보시죠? 네. 보셨죠? 지금도 하나요? 아니요. 무한도전의 거기 그 팀들이 여기 라스베가스에 와서 여기에 라스베가스에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예. 스윙. 자, 저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예. 저거는 안 무서운 거예요? 아. 저기 보시면 저 에펠탑이 보이시죠? 탑이 보이시죠? 저게 에펠탑인데요. 네. 파리스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좋은 곳이어서? 와, 저 LA 갈 필요가 없이 그냥 라스베가스 보이시는 애 그냥 라스베가스로 올래? 우리가 여기 와봤으니까 차이를 아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지금 LA 구경을 한 게 없잖아. 어제 와서 꼴랑도 5시간 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다. 그럼 맞다. 근데 라스베가스 좋다, 그렇지? 놀거리는 여기가 훨씬 많아. 나는 좀 들어오자마자 좀 놀랬다니까, 라스베가스. 매우 화려합니다. 필라멩고 지하에 있는 카지노. 수영복 입고 카지노 하는 사람도 있네요. 필라멩고 호텔에 진짜 필라멩고가 산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으리으리해, 호텔이, 그치? 와, 이 수영장을 이용을 못 해봤네. 와, 좋네. She all got lifeguards. That's why. Sorry. Thank you. 지금 LA랑 라스베가스의 날씨는 그냥 저희 나라 봄 초가을 날씨입니다. 그냥 이렇게 반팔에 난방하나 걸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한국에 4월에 가는 걸 좀 추천합니다. 날씨가 제일 좋대요. 아, 대박이다. 와, 어마어마하다. 정말 유명한 건축물들, 그런 에펠탑이나 다 이렇게 소형화 해가지고 여기 다 심어져 있어요. 와, 그냥 진짜 또 다른 도시야, 그치? 대박이다, 진짜. 아, 나 라스베가스가 진짜 이런 데인 줄 몰랐다. 저긴 개선문이네요.
왔다 우리. 파리 왔다. 파리 온 거야 파리. 아까 가이드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들어보면 라스베가스는 모든 게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밤늦게 24시간 길거리에서 술을 들고 다녀도 괜찮은 곳이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우리 좀 단 거 좀 보충하자. 콘? small size? Yes. 아니, 미디엄 할 거지. Corn is only small size? A small, two flavors, three flavors. 아, is it possible? Yeah. 아, some corn, please. No? Okay. 아, pineapple, please. Pineapple? 과일 중에서는 저게 제일 잘 나가고. 여기도요? 여기 다 물어보자. What about this area? Nutella coffee crunch. Oh, yeah. Nutella coffee? Yes, yeah. Nutella coffee crunch. 100. 100. $1. 그렇게. 이제 집도 이제 원하는 만큼 주네. Thank you. 우리가 피곤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영양실조야. 기분이 확 좋아지네. 맛있네. 여행 와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색칠도 봐야지. 우리 누리가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그치? 뉴욕, 뉴욕입니다. 이건 코카콜라. 일단 이 건물의 4층에 트래블 올레 카드로 수수료를 가장 싸게 내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해서 가는 길에 여기 들렸습니다. 반지 어때? 이런 거 못 입어. 왜? 민망해. 와, 대박. 라스베가스에서 트래블 올레 카드로 수수료를 제일 싸게 뽑을 수 있는 ATM기입니다. 다른 카지노 1층에 있는 데는 수수료가 $15입니다. 연주도 보고 이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스베가스한테 저녁 먹으러 어디 갔노? 하겐지시.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한국밥 사람밖에 없어요. 웬만한 아시아인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새우 부수려고 새우 주문했고 나중에 그 양념에다 공깃밥도 말아 먹고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거는 버터 갈릭, 이거는 하렌쥐시 소스, 이거는 1파운드, 이거는 1/2파운드. 먹어보자. 부셔버리겠습니다. 부셔 부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겠어. This is butter garlic. 버터 갈릭이 더 맛있는데. 좀 자극적이지? 엄청 자극적이네. 근데 내 스타일이야. 밥을 이렇게 했다. 어때? 와, 침 나와. 내가 침 나온다, 니 먹는 거. 맛있네. 닭 부쌌습니다.
이렇게 새우 진짜 두 명에서 물릴 때까지 먹었어요. 거짓말 안 치고 밥은 남겼습니다. 밥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서 45달러 나왔습니다. 팁이 18%나 붙습니다. 팁이 7달러. 아무튼 이 45달러에 팁 더하기 세금을 해서 최종 가격이 나옵니다. 매우 만족. 또 핫거리도 너무 많아. 와 저 뒤에 봐봐. 아니 여자 엉덩이. 핫걸 아프다. 핫걸. 핫걸이 미쳤어. 또 핫걸. 이 와우. 와우. 오 대박인데?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인데 아직 현역이네요. 현역 찬란합니다. 이야, 벨라밍고. 아, 박스시겔. 그 사람이 만든 라스베가스의 최초의 호텔, 벨라밍고. 오. And then you just press play to start your bonus. And if you fill up all the positions, you get this amount right here. 이만큼 딴 거네, 그렇지? And then just so you guys know, this one's almost ready too. 아, 이것도 기회가 있다 이거네. And then this one is too. If I finish my game, how to cash out? So if you want to cash out, you just say cash out, and it'll give you this amount. Cash in here? Yeah, and it'll be one of these like right here. 아, 돈이 들고. And then so you can take these to. There's like a machine over there, across diagonally. If not, you can go to cashier. Okay, thank you. Thank you. 대박. 그래서 아까 21달러 했을 때 그 사람이 와 그랬잖아. 아 진짜? 와 또 땄어. 어머 우리 이런 거 이거 미쳤네. 할 수 있어 보라색. 와 다시 23달러 됐어. 어머 우리 보라색. 보라색 가. 더블로 가야 돼. 세게 터트려야 돼. 야, 이거. 보라색. 담배 없나? 아예. 예. 지영아 10달러 더 꺼내. 지금 여기 우리 마이떼 넣어놨다 지금. 근데 그게 많이 때려놓는 범위가 얼마나?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거잖아. 무섭네 이거. 무서워. 이거 얼마야? 13,000원? 아 이거네. 세 개만 되면 되네. 이거 세 줄. 뭐 이거 세 줄. 우리 내일 그거 뭐 팁 줘야 돼. 아, 아까만큼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초보자한테 잘 걸린다 했는데. 두 번밖에 안 남았다. 이제 한 번 남았다, 영화. 재밌었지? 그치가? 어. 우리 40달러 썼어? 딱 10달러 치면 딱 가. 50달러 맞춰볼까? 아, 10달러가 없다고. 재밌었지? 어. 저희 40달러 잃었습니다. 한 그래도 40달러 한 30분 놀았어, 그치? 그래서 딱 10달러로 20달러 땄다가 또 꼴았다가 또 땄다가 왕복하면서 결국엔 40달러 땄어요. 아 저거 계속 버튼 누르니까 돈 다 까먹는 거 같아. 진짜 금방 까먹네. 저 하나를 터주면 돈 캐시아웃에서 나갈래 했는데 저 하나가 안 터져주네요.